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이렇게 좀 면이 이렇게 이렇게.
코까지 붙여요? 아, 네. 여기까지. 눈까지? 눈꺼풀까지 다? 아니면 여기까지? 근데 제가 한 외울 수 있을 것 같은 정도. 일주일 정도에 뭐 밥 순서라도. 그럼 일단 눈코입은 좀 빼고 더 네. 면까지만 할게요. 네. 측면. 네. 측면이고. 이거 이 두 지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네. 안화상현에서 꺾이는 지점, 관골에서 꺾이는 지점. 이 두 지점은 비슷하게 네. 봐줘도 되고. 네. 옆에서도 비슷하게. 네. 이 지점에서 요 턱 여기 턱에 이제 여기 비결절이라고 턱 양쪽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결절이라고 하거든요. 꺾이는 부분을 여기 네, 네. 여기까지 쭉 그렸을 때 이제 정면, 반측면, 측면의 큰 면이 나오죠. 그리고 관골의 흐름 따라서 이런 면이 나오죠. 조금 굴려주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굴려서 광대도 각으로 잡을 수 있나요? 각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풀어야죠. 결국은 나중에 각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위치가 애매하니까 뭐 각이 있으면 대충 개운도 하는. 요거 일단 요거 이게 제일 나온 흐름, 이렇게 관골에 이렇게 튀어나온 흐름. 네. 그리고 뭐 굳이 이제 면을 더 잡자면은 여기서 뭐 여기서 보면은 어때요? 면이 여기서 면이 뭐 이런 면도 있는 거고 이런 면도 있는 거고 여기 꼭지에 꼭지 면도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면도 있는 거고 뭐 단 크게 보면 한 네 개 정도 면 이렇게가 이렇게 다 근데 이거를 또 굴려서 보면은 그냥 약간 이렇게 굴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면으로 굳이 나누자면은 뭐 아까 같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좀 근육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뭐 구륜근이 좀 이렇게 치고 나오기도 하고 뭐 좀 더 붙일 건데 우선은 그냥 골격 느낌 정도 잡는다 그러면은 한 요런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눈꺼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뭐 이쪽 요런 느낌 좀 잡아 볼게요. 전두연기 그니까 이 튀어나온 거 위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유황 돌기. 네. 근데 요 그린 거는 측두골, 측면하고, 네. 뭐, 윗면, 뒷면, 앞면. 그니까, 위, 앞, 뒤, 옆.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뭐 영상 보니까 뭐 광대 붙인다면 여기도 똑같이 맞추고. 아, 뭐 비슷해요. 여기랑 여기랑 깊이가. 네. 얘가 여기, 여기하고 뭐 비슷한 정도. 많이 꺼지는 게 아니고 비슷해. 네. 여기서 뭐 평소에 한 건 이렇게 붙을 건데 두 개 보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는데 여기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애들은 훌쩍 있어야 되죠. 아 애들이? 응. 들어있는 애들도 있고 뭐 약간 그럼 이 정도는 돼야지 합격을 하는 거죠 기본. 아, 이 정도면 몰라도 뭐 모델링 같은 경우 이 정도가 아니고 어느 대충 좀 알아도 네. 뭐 잘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 알고 해주면은 더 좀 더 뭐 정확한 아니면 네. 뭐 구조상 구조 느낌이 더 나겠죠. 근데 뭐 이걸 잘 알아도 담기가 안 나오면. 또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걸 잘 몰라도 밤께 만들면은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아무래도 이걸 알고 밤께 만들면 더 잘하겠죠 그죠? 이 정도 외워야 되나? 외워야 돼.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측두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라는 거 네. 윗머리에서 여기는 광대뼈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 그럼 이게 외곽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하악골 쪽에서 좀 꺾이 제일 나오면서 꺾이는 부분. 근데 요거는 다 의미 있는 위치들이니까. 얘는 뭐라 그러죠? 측면하고 이렇게 반측면하고 가는 요 경계. 관골에서의 경계. 그다음에 여기는 교근이 붙으면서 여기서 측면과 반측면의 경계가 되는 거고. 근육 부위인 거죠? 이게? 이건 아니 뼈 이거는 뼈. 아 뼈가 튀어나온다 이렇게요? 이것도 뼈. 지금 여기서 근육 붙인 건 없어요. 다 뼈, 광대 뼈. 여기 이제 뭐 교근 붙이면서 근육이 붙을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 뼈. 이제 이 위에 구륜근이라는 근육이 이제 만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만들어질 거고. 지금 여기 꼭지도 다.
뼈에서 꺾이는 부분들, 뼈에서 꺾이는 부분들을 다 찍은 거야. 그럼 근육 붙이면 가려진 데도 있겠네. 없어요. 아, 다 나와요. 네, 얘는 안 가려지잖아. 여기도 안 가려지고, 안 가려지고. 그러니까 근육이 이, 그러니까 뭐 근육이 가릴 뼈는 안 만든 거죠. 아. 여기 뭐 이빨도 있을 거고, 네. 뭐 있을 거지만 그거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이 근육, 이 뼈들은 만들었을 때도 겉으로 좀 돌출이 되는, 드러나는 부분.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찍을 수 있어야지, 그릴 수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머릿속에 없어서 이거를 그릴 수 없을 정도라면은 네. 당연히 못 만들죠. 그죠? 그릴 수 있어도, 머릿속에 있어도 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게 없다면은 네. 그건 100% 이제 못 만드는 거고, 있어도 뭐 사실 연습을 많이 해야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점 잡아도 이렇게 좀 좋은 거죠. 네? 얼굴 만들 때 기준점 다 외우고 있으면. 그렇죠.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면 네. 모델을 보면서 이제 모델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잘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모델이 아주 잘 보인다 그러면 잘 보이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약하면 약한 대로 살짝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선들은 다 그래도 꺾이는 경계예요, 경계. 네네. 그죠? 다. 그래서 들어간 경계가 있고, 얘는 들어가는 경계일 거고, 네네. 얘는 그냥 이어지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면은 네.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네네.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럼 뭐 높은 능선이잖아, 능선. 높은 능선의 연결선이고, 얘는 이거 사이에서 좀 들어간 연결선이고, 네네. 얘는 그것도 깊이 튀어나왔잖아. 여기 나왔잖아. 이렇게 보면은 네. 어? 나왔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나온 능선의 연결이고, 얘는